부여 성흥산 정상에는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입니다. 하늘 멀리 뻗어봐요. 아, 좋아. 우와. 나뭇가지가 하트 모양을 닮아 사랑나무로 불린다죠. 그렇군요. 아, 부녀가 오늘 함께합니다. 보기 좋네요. 오빠예요? 아니요. 아빠예요, 아빠. 제대로 안전하게 라이딩해요. 아빠만 믿고 따라와. 네, 따라갈게요. 사이좋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오늘의 여행 코스. 부여에서 출발해 공주까지 달리는 약 30km 코스입니다. 네.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백제의 땅, 웅장하고 품격 있는 모습 물론 백제의 미소처럼 정겹고 푸근한 맛이 있는 공주 부여로 떠나는 여행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좋아, 좋아.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아, 아빠도 기분 좋아. 이 나이 돼갖고 그 다 큰 딸하고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아마 다른 아빠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부러워할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해. 스스럼 없는 친구 같은 분이요. 자전거라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빠, 저 옛날 배 아니야? 신기해. 신기하지. 야, 여기 와서 저거 보니까 우리가 백제 시대 때 와 있는 것 같다, 야. 나 얼른 타보고 싶어. 한번 타보자. 아싸. 백마강의 명물 황포도배입니다. 야, 저 배 좀 봐라. 멋있네. 오늘 백제로의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백제 시대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을 본떠 만들었다는 황포도배. 유유자적 물길을 가르는 도배의 풍광은 마치 백제 시대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이색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저기 나가미라고 저기. 화암이 그러니 백마강이 이게 넓을 마차의 백마강이라고 하던데 정말 넓고요. 구름하고 나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너무 시원하고요. 백제도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가셨군요. 백제의 역사가 고스란히 젖어 있는 백마강. 이곳은 그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네. 백제가 멸망하던 날 삼천 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낙화암 옆에 자리한 작은 사찰.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노란색의 마법의 물이 있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은 3년이나 젊어진대요. 3년이나 젊어져요? 네, 맞습니다. 과연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잔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의 물. 고란사 뒤편 바이틈에서 솟아나는 약수입니다. 이 약수를 즐겨 마신 백제왕은 원기가 왕성하고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거예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몸도 좀 으실으실한데. 와, 물맛 좋다. 한 20년 젊어졌는 것 같은데. 시원하고 청량한 맛만은 일품. 아, 시원해, 맛있다. 세자물, 이 배가, 네. 배꼬리 저게 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한 잔 못 먹었어요. 한 잔밖에 안 먹었어요? 아이, 3년만 젊어지면 되지, 뭐. 욕심 많게. 이거 마시면 군대를 가야 되겠다. 또 이병 지마로 이렇게 하고. 야, 자, 우리 건배하자. 젊어지기를 위하여. 아, 시원하다. 어때요? 좀 젊어진 것 같습니까? 아, 이렇게 바로요? 맛 좋은 약수로 기운을 충전하고 달려간 곳. 국내 최초로 백제 왕궁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낸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아, 재현한 곳이라 누구나 갈 수 있겠네요.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네. 오. 규모만 무려 100만 평. 여기 이렇게 넓은데 이게 다 궁궐인 거예요? 백제가 이제 멸망할 때 부여 도성이 온통 불탔어요. 불타서 없어졌던 것을 다는 못하지만 조금씩 만들어서 백제 모습을 모두 다 보여주자 해서 만들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백제 사찰인 능사, 백제인의 생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생활 문화마을, 그리고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터전을 잡았던 위례성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두샤평은 요소의 일을 밝히게. 각종 사극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백제 문화단지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 조성됐는데요. 사비궁에서는 백제의 왕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좌에 앉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사진 찍고. 오, 그렇죠. 멋있다. 여기 앉아보니까 그 백제가 왕이 된 것 같네. 지금 쫙 정문까지 쫙 신하들이 양쪽을 늘어선 것 같이 보이네. 아, 진짜? 부여하고 여기 공주가 백제 도읍지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곳에서 해마다 백제 문화제가 열립니다. 네. 10년에 한 번씩 대백제전이라 그래서 대백제전. 네, 백제를 더 크게 알리고 네, 큰 행사가 있는데 10년에 한 번 백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인 대백제전. 수상 멀티미디어 쇼를 비롯해 약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네. 주 행사장인 백제 문화단지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재밌겠네요. 오늘 하루 백제 정취에 흠뻑 빠져보기로 한 두 사람. 백제 스타일. 전통 복식까지 제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오, 멋있어요. 오늘 잘 어울리시는데요? 누나 백제 문희진 같은. 정말 고마워. 전기 오차요? 네, 출발합니다. 아, 그냥 재밌겠다. 아, 전기로. 잘 다녀와. 우와. 백제 왕궁의 전기 오차라니. 우와. 뛰어난 손재주에 실용성까지 따졌던 백제인의 후예다운 기발한 아이디어죠. 아니, 넓은데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더운데 안 걸어서. 오. 제가 백제의 왕비가 된 기분이에요. 왕비가요? 네. 왜요? 어좌를 타고 있으니까요. 사이좋은 부녀도 자전거는 잠시 놓아두고 전기 오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가 잘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나들이러 왔느니라. 아버지랑 이렇게 옷 입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면 몇 살 때요? 5살? 아주 아주 옛날이죠. 그렇게 둘만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시원하게 뻗은 금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아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 공주, 공주 도착! 이곳은 금강을 벗삼아 힐링하기 좋은 금강 신관공원. 저기 앞에 저게 뭐냐? 아빠 저거 배 아니에요? 배? 공원 한편에 놓여있는 목선이 얼핏 봐도 수백 척. 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백제 해상 왕궁을 하기 위해서 255척을 띄워가지고 꽉 채울 겁니다. 네? 어머, 제기로 뻗어나갔던 해상 강국 백제. 그 위엄과 영광을 다시 만날 날이 기대가 됩니다. 900척의 배로 크네요. 화려하게 수놓아질 금강을 뒤로 하고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어디가? 여기 라이딩하면 꼭 둘러야 할 곳이 있어. 아빠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시장이네. 아빠는 가야죠. 라이딩을 하면 꼭 그 지역의 시장을 둘렀다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1935년 문을 연 공주 산성시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이죠. 아, 시작하면 식혜 먹어야 돼. 밤식. 아, 공주가 또 밤이 유명하지. 맞아요. 밤식혜요? 네, 밤식혜. 아, 감사합니다. 밤식혜 드시기 전에 구강 먼저 드시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목이 칼칼하잖아요. 네. 그때 식혜를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에도 알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오, 신기하다. 여기 밤이네, 이게. 아, 여기 밤 들어가. 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오. 20분 처음 봤어요? 공주에 오셔야만 맛볼 수 있는. 아, 이거 공주에만 있는 거예요? 맛있어, 아빠?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오, 이 밤에 씹히면서 밤 향기가 나네. 잘 기다진 알밤을 넣은 식혜 맛은 어떨까요? 아, 시원해. 진짜 달고 시원해요. 그런데 이때 시장 한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뭐죠? 작은 공연이라도 열린가 싶었는데 떡집이었네요. 막 노래도 부르시고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흥겨운 노래로 한 번, 특별한 맛으로 또 한 번. 아,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이 사시죠? 떡집. 가장 인기 있다는 메뉴는 바로 인절미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야.
근데 이게 오늘은 떡이네. 한 입에 들어가기는 너무 크다. 한번 먹어볼까? 고소한 인절미와 달콤한 알밤의 만남. 진짜 맛있어. 어때요? 야, 이 안에 핫바. 인절미하네요. 쫀득한 반죽에 통팥 앙금을 가득 넣고 이야, 카스테라 가루 곱게 묻힌 다음 꿀에 절인 알밤으로 활용점점. 와, 제가 본 인절미 진짜 최고인데요. 치료를 아끼지 않는 부근한 인심 덕분에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산성시장의 별미로 당 충전 후 이번엔 시내로 들어온 두 사람, 공주의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재민천을 따라 달려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아빠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일 지나가면은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교육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공주. 맞아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덩달아 학교가 밀집한 원도심의 재민천 주변으로 하숙촌이 형성됐죠. 맞습니다. 밥 먹어. 옆에 다 일어나니? 이제는 더 이상 북적이는 하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숙집 어머니의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식당. 상을 가득 채운 밑반찬만 봐도 하숙을 쳤던 사장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밑반찬으로만 이렇게 채우셨어요? 반찬이 거의 솜씨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것 하나 맛보지 않으면 섭섭할 비주얼의 밑반찬들. 그 가짓수만 무려 26개. 우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찬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진짜 메인 요리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한우 낙지 전골.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몸보신을 책임졌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재료들이 가득이네요. 이야, 우아한 식당. 엄마의 손맛이 떠오르는 정겹고 푸짐한 맛. 재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땀이 막 나고 할 때 배우고 와서 이거 먹으면 아주 탁 땀이 식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깐깐하게 고른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 낙지와 한우 갈비살은 넉넉히 넣고요. 여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부와 어묵도 추가합니다. 아우 좋아요. 비벼 먹는 거 그냥 좋은 재료. 네.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그 우러나오니까 좋은 재료가 싱싱하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우려낸 사골 육수를 넣고 팔팔 끓이면 완성. 언제 제대로 싱싱한 재료와 깊은 손맛으로 만들어낸 한우 납지 전골. 식재료 대부분 공주 산성시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골라온다고 하는데요. 향을 차려가면 그냥 푸짐해요. 빨주 놓을 때 편한 뭐가 그냥 막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럼 손님들도. 어우, 세상에 어머나. 막 이렇게 하면은 난 너무너무 좋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고 수화하고 해요. 스무 가지가 넘는 밑반찬을 매일 직접 만들면서도 고된 줄 모른다는 사장님. 와, 진짜 푸짐하네. 진짜 시원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달려간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진짜 멋있지 않니? 아빠 진짜 멋있어. 웅진 백제 시대 적의 침입으로부터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축조한 산성인 공산성. 아빠 여기서니까 아래 시내가 다 보여요. 멋있지. 와. 밑에 보니까 높은 데 올라와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바라보니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 네. 공주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백제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인 공산성과 그 일대는 곧 시작될 대백제전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공주를 화려하게 물들일 대백제전. 이 가을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시간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